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유섭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기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해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나의 노래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우리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찬송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제사가 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한것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향한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음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 열반들아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 열반들아 받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여기에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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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왕 되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바로 이곳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 계신 분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앞뒤 분 세 분 이상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이번엔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내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전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다같이 목소리 높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래 주님만이 나의 삶에 yeah!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열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에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자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이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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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당신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앞뒷분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예수의 피로 지금 들리네 예수의 피로 저주 끊겼네 모든 질병과 중독에서 예수의 피로 자유함 얻네 나는 지금이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이네 예수의 피에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들리네 예수의 피로 저주 끊겼네 모든 질병과 중독에서 예수의 피로 자유와 얻네 지금이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이네 예수의 피에 우리 1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우리 영혼에 명령하기 시작하십시다 예수의 피로 저주 끊겼네 모든 질병과 중독에서 오직 예수의 피로 자유와 없네 지금이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이네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 상한 맘 고치네 예수의 피 상한 고치네 예수의 피로 난 용서하네 예수의 피로 내 맘 변화돼 예수의 피로 죽은 자 사네 나는 지금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이네 예수의 피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인데 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피 상한 마음 고치네. 예수의 피 상한 마음 고치네. 예수의 피로 난 용서. 아멘. 예수의 피로 내 맘 변화돼. 예수의 피로 죽은 자 살네. 나는 지금이 내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이 내 예수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지금이다. 나는 지금이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이네. 예수의 주 높은 권세, 주 높은 권세로 어둠 물러가 죄로부터 나는 자유해. 아멘. 주 높은 권세로 어둠 물러가 죄로부터 찬양합니다. 주 높은 권세, 주 높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지금 있네.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더.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성령님 삼위일체 주네.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시작하십시다.
난 믿네 거룩한 성경이 사비제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한 번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든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마다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밟는 곳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가 가는 곳마다 흥건하게 적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입관을 없애는 것은 바른 신앙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일단 선입관이 생기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고 또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선입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의 선입관을 뛰어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일단 선입관이 생기면 그 외 다른 것들은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를테면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린 채로 9일을 살 수 있다든지 타조는 눈이 내보다 더 크다든지 불가사리는 뇌가 없다든지 북극곰은 왼손잡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저만 몰랐네요 이런 것도 선입관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대체 이런 걸 왜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입관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도 이 선입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은 자매들이 우리 그 송중기인가요? 우리 형제를 좋아하는데 송중기를 보면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유시진 대위로 착각을 한다든지 박보영을 보면서 도봉순이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송중기가 쥐를 겁낸다 그러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우리 오빠가 그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박보영이 필라테스를 한다 그러면 안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스갯소리로 흘려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용납되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용납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용납하기도 싫고 해석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도 없는 나같이 예쁜 애가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같이 멋진 애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이런 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다 해석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선입관을 얘기했습니다만 세월호의 그 수많은 아이들이 어째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또 어떤 연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 지금도 전쟁 때문에 독가스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냥 있으셔야 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오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건들도 사실은 이 선입관 때문에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이후에 46절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변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은 단어예요. 이 말은 이 사법적으로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열띠고 이 논쟁이 치열한 갈등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런 변론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갈등 양상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누가 도대체 좋은 대우를 받은, 누가 더 높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급기야 주님께서 문제시할 만큼 진지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그 마음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이 갈등 양상을 예수님께서 이제 손대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어떤 본문에는 이 변론이 여행 중에 길에서 벌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병행 본문에는 보면 처음에는 직접 예수님께 와서 누가 크냐고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해보면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합해보면 처음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내적인 갈등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한다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점점 심화되면서 여행 중에 논쟁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결국은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지경으로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47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뜸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 교훈이겠거니 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우리를 정말로 방해하는 선입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너희들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큰 자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가 하면 다른 본문이랑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본문의 말씀이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의 선입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로부터 어린아이를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가 다름을 얘기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곁에 이렇게 두시면서 예수님 당신과 이 어린아이가 같다, 동등하다, 예수님과의 동등됨을 의미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실물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 곁에라고 하는 이 말은 흔히 이 전치사는 보통 이 가치가 동등한 것, 동등한 가치의 것을 지닌 것을 옆에 놓을 때 쓰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등되게 간주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개념은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의 이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착하고 예쁘고 순수한, 눈이 얼굴에 반인,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면 거의 막 너무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는, 볼을 잡아 당기고 싶은 그런 이미지죠. 한간에 이런 이미지를 재현하려고 시도하는 눈 작은 자매들이 더원에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맑은 이미지는 아무나 연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에 말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축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큰 자에게는커녕 가장 작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명 왔을까 셀 때는 이 어린아이는 아예 세지도 않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에 이 어린아이를 곁에다 딱 세우시면서 나랑 똑같아, 나랑 가치가 똑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는 랍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시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였던, 핫해였던 큰 자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가장 미천하고 능력 없는 작은 자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누가 죽여도 상관없는, 그때 당시에는 생사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닌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가 옆에다 딱 세우시고 나랑 가치가 똑같아, 그 큰 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한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교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면 큰 자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게 교훈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가 아니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더 모르겠죠. 원문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라, 곧 나를 보내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하는 문장하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걸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야.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개가 바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는 누구란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교훈은 어린아이가 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실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흡사 아무 힘도 없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너 그렇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겠니? 그게 메시아라고 하면 믿겠니? 라는 그런 말씀의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라. 다시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메시아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교훈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해서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부터 내려와서 이 아이를 고친 사건,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변론을 다루는 사건도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하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주의 이름, 성경에서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형태로 쓰여집니다. 에피토 오노마티,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이런 의미고, 또 다른 형태로는 엔토 오노마티 이렇게 쓰여져요. 이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보통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할 때 엔토 오노마티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8절에는 에피토 오노마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에 근거해서 예수가 메시아됨을, 그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닥쳐올 때 메시아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너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메시아 자신이 지신 이 어처구니없는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에 근거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주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부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이 십자가 지식인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북받쳐 오르는 그런 고마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기적을 이뤄내고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영웅담을 써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희들 신앙생활이 진짜 뭔지 아니? 믿음이 진짜 뭔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전적 의존의 자세로 매달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리들을 찾아 헤매는 여행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말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는 수학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풀리지도 않아요. 풀고 싶지도 않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화만 날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갖고도 그런 일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닥쳐오는 그 수많은,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능력의 본질이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취급당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들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큐티하시고 그렇게 금식하시고 그렇게 철회하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던 기독교 레파토리가 말하고 있는 이랬던 그녀가 이랬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레파토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할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하죠. 늘 답답합니다. 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던 이 바울이 여러분 4차 전도여행을 가고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그 감옥은 1차 투옥을 했던 그런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바위 하나를 통째로 들고 파서 통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통로 끝에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사형장만 보이는 이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있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 전 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쓸 때는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후는 바울의 4차 전도행,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차 전도행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이제 유언과 같은 책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노년의 유언과 같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서신, 옥중 서신 이렇게 분류하지를 않고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가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밤낚시도 다니고 또 리트리트도 하고 책도 좀 쓰고 그러면서 후학들 길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메틴에 있으면서 고지 빛이 들어오는 향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사형장으로 가는 길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던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고난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던지 그 자리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추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노년에 바울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손수건 한 장으로도 병을 낫게 하셨던 그 바울이 노년이 되니까 너무 심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노년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의 능력을 발휘하는 무용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일상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도 안 돼도 해석도 안 되는, 때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용납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뭔지 아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란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도 내 상황 하나 바뀌지 않고 내 마음 바뀌지 않고 그를 향한 미움이 조금도 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해석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그런 인물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알았지? 약간 협박조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대답하여 말하되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49절은 앞절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어떤 사람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 49절의 주님의 이름은 에피토 오노마티가 아니라 엔토 오노마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축사할 때 쓰는 바로 그 문형이죠. 엔토 오노마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웃을 돕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사건에서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욕을 들어먹죠. 어떤 욕을 들어먹었습니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있는데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전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누가 크니까 주님 그래도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그래도 저들보다는 큰 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일종의 영웅담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접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할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반대하는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를 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 대상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있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하나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신이니 주때니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교단과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름이고 차이점이죠. 그래서 서로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주님을 섬기려면 서로의 다름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고 영접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학은 중요한 것이지만 신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돕지 않아도 되는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좀 톡톡 튀는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줄을 믿는다면 용납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방언하지 않는 지체들은 방언하는 지체를 영접해야 하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사회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은 결혼한다고 와서 염장 지르는 지체들을 용납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벚꽃도 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주간 특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TV 안 보고 핸드폰 조금 덜 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숙제들과 어려움들을 나는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운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도 상황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랑 우리가 영접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과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모진 일들이 내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염없이 울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상처죠.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 손에 죽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가 어린아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더 돕게 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없었던 사람도 상황도 또 그렇게 용납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큰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힘겨운 세상처럼 보입니다. 도처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상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근거로 메시아가 당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주께서 영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접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용납할 수 없다고 막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건 기가 막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주님께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도 그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부활이 주는 그 하나됨과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